지창 씨가 당신 계속 들이받아? 내가 한수 숨겨놨지. 뭔데? 차지은하고 스캔들? 지창 씨하고 차지은하고 불륜이야? 아참, 아 불륜은 아니고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잖아. 근데 지은이가 이 워낙 스스럼 없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 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오해하게 행동할 테고. 그럼 스캔들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건데? 아니 스캔들을 이용해서 회사 징계위원회를 회부하면 타격이 크지. 중국 프로젝트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못 이기는 척 내가 나서서 맡으면 되지. 아 물론 이 지창이 버릇 고치려고 하는 거지 진짜 징계받아서 시끄럽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. 졸려. 나 자야겠다. 어? 아 이놈의 장어집은 나랑 안 맞나 봐. 너무 졸려. 먼저 자요. 미안해. 이럴 줄 알았어. 앙큼하게 생긴 이 기집애 친구인 척하면서 윤지창 잡아먹을 눈빛이네. 그쪽 전문가인 내촉 200%다. 에게 이게 다야? 닭 싸움하듯 후다닥부터 싸우게 해야 되는데 이혜원이랑? 그럼 누가 알아? 충격으로 유산이라도 될지.